하이. 진짜 얼마 만에 뮤비 촬영인지 제 뮤비에 여주가 나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니, Jin. He's going to be the one that's helping you with this stuff. This Victoria. Victoria. Hi. Hello. 지 없이 흘러가는 저 수행성처럼 나도 그저 또 내려가고 있었어 어둠 속에 젖은 나의 모든 dream 새롭게 시작될 story 지금 제가 지구로 와가지고 원래 무표정이었던 사람을 웃음 짓게 만드는 친구와 같이 자전거를 타는 회상 씬 같은 거를 찍고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야. 너가 해. 내 왼쪽으로 넘어간다는. 아 벌써 카메라에 사람도 없어. 벌써 대화 다 나눴지. 너가 그렸냐 이러니까. 아 이 물고기 자야 그린 거라고. 너 뭐니야? 아가 어린 친구, 어린 마이 프렌드가 이제 저의 볼을 꼬집었는데 저는 무표정으로 있지만 친구가 이제 저에게 장난을 치는 아무도 저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그 친구는 저에게 관심을 갖고 이 친구처럼 장난을 치는 그런 장면을 담기 위해 이 친구가 저의 볼을 제 얼굴을 가지고 장난을 쳤던 건데 귀해요. 아, 제 얼굴 가지고 장난쳤던 사람이 31년 살면서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멋있겠대요. 아 런 때는 진짜 막 어떻게 뛰었지? 죽을 만큼 뛰었던 것 같은데 이거에 한 100배는 뛴 것 같은데. 어, 첫 번째 찍은 게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가지고 그냥 다들 보고 만장일치로 첫 번째 걸로 하자고 조금 더 이쁘게 나올 수 없을까 해서 찍었는데 첫 번째 게 제일 낫더라고요. 제가 원래 좀 그렇게 하지만 제가 봐도 되게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제가 이쁘잖아요. 이번 씬은 제가 우주복 입은 사람을 보면서 얘는 뭘까? 내가 우주인인데 라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씬이에요. 그래서 우주복 입은 사람을 보고 이렇게 고개를 갸웃하는 너는 뭐냐? 내가 우주인이다. 네, 이런 느낌. 아, 여기저기 보지 말고 앞만 보고 걸어야겠다 그러면. 아 오늘 이렇게 첫날 촬영이 끝났는데 많은 분들과 이제 호흡 맞춰가지고 재밌었어요. 어깨 부딪힐 때 정말 제가 봤을 때 저분들은 프로예요. 이제 적당히 조금만 부딪혀가지고 딱 이렇게
바로 균형을 잃고 다시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예, 이 정도로 해주시더라고요. 다들 프로분들 만나가지고 너무 즐거웠고, 아 미국에서 또 혼자 촬영하는 건 처음인데 멤버들이 그리워지는 하루네요. 내일 촬영도 그러면 파이팅! 내일은 이제 립도 입고 재밌게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더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봐요. 목적지 없이 흘러가는 저 소행성처럼 나도 그저 또 내려가고 있었어. 어둠 속에 젖은 나의 모든 dream 새롭게 시작될 story. 흑백깔 그럼 손으로 인사했어. 하이하고 말하 했어. 말하 말하. 저는 자전거를 잘 타는 건 아니지만 탈 줄은 알고 어렸을 때 한 4살? 5살? 그때부터 네 발 자전거로 아, 뛰는 것보다 더운데 아니 저기 갈 땐 내려막길인데 돌아갈 땐 오르막길이어가지고 아, 저기는 굉장히 편하게 가고 속도가 너무 빠르게 붙어가지고 이상했거든요. 아 자전거 진짜 좋다 이랬는데 돌아올 때 느꼈어. 아, 내려막길 타고 왔구나. 컷! 아니 봤죠? 아니 저기 멈추는 거 봤죠? 내려막길인데! 내리막인데 완전? 아, 여기는 내리막이 맞는데 솔직히 저기는 아니야. 아니, 그, 아 진짜! 아니, 저기 오르막처럼 보이는 데 있잖아. 여기 내려막길이에요. 대박 도깨비도로. 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아 자전거 재밌네요. 역시 내리막에 타는 자전거 재밌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렇게 엔딩씬까지 촬영을 마무리했는데 미국에서 되게 이쁜 그림들이 잘 나와가지고 좀 만족스러웠던 것 같고, 아미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가사도 쓰고 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노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노래도 아미 여러분들 덕분에 탄생하게 되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So, 여기는 저 이제 뮤직비디오 마지막에 등장하는 방이고요. 첫 번째에도 등장하는 방인데 두 가지 소품들이 있죠. 네, 어제 뮤비 감독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마틴한테 받은 기타랑 케이스, 어린 친구와도 찍은 사진도 달려있고, 그 외에 우리 프렌드들 골드플레이 포스터도 이렇게 몇 개 있고 이쁘게 꾸며진 방입니다. 나의 모든 dream 새롭게 시작될 story. When 어쨌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런 거 한 프리코스를 이제 굉장히
저 언제 알아요? 모르죠. 어딜 보는 게 낫지? 창밖을 본다. 찐! 어, 찐! 어, 재호 뭐야? 재호 왜 왔어? 잘생겼는데? 뭐야 왜 왔어? 네? 어, 좀 더 끊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왜 이렇게 잘생겼어? 아니 이런데 왜 오고 그래? 에? 아, 야 너 이런 걸 보고 있었어? 응? 어 놓쳤어요 형님 이거. 뭘? 왜 애를 놓치면 어떻게 형이? 놓아주는 컨셉이야. 너 혼자 알아서 잘 잡아줘야지. 아, 너 혼자 알아서 잘 살아라. 여태 잡아줬으니까 이제 그런 느낌인 거지. 재혁은 그냥 아주 된 사람의 표본이지. 아, 또 이런 걸 또. 쟤,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댄스 브레이크 하나? 아, 뚱뚱뚱뚱뚱뚱. 이 큐트한 젤린 뭐야? 어, 형, 곰젤리 이거 뭐, 이거 젤리. 지렁이? 네, 지렁이도 있고, 뭐, 형. 여보, 아, 형, 이거, 이거요? 형, 근데 형, 크리미한 거 안 좋아해서. 야, 맛있는데? 아, 어째. 야, 진짜 약간 예상치 못한 깜짝 방문이라 되게 신나고 재밌다. 아, 그래요? 어. 한 명 더 올 거예요. 진짜? 아, 기대감 넣어주기. 아 누구지? 안 와. 야 안 오면 끝날 때까지 누구 올까 누구 올까 이러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아 우리 멤버 온다는데 그거 보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온다. 아 형. 자 사랑해. 연락 할게요. 뜨거우니까 여기까지 안 나갈게. 오케이 오케이. 해피 시간에. 아 사랑해. 네. 자. 립싱크 부분을 찍고 있습니다. 네, 원래 의상이 이제 초반부에 나왔던 회색 의상이었는데 제가 보기에 이 의상이 조금 더 이쁜 것 같아서 이 의상으로 가자고 의견을 내서 지금 이 파란색 배경들이 우주로 바뀌는 그런 곳에서 이 의상을 입고 립 촬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촬영이 끝나게 되었는데 그게 미국도 가서 찍고 한국에서 찍고 또 회의도 몇 차례 해가지고 만들어진 뮤직비디오입니다. 이번 뮤직비디오랑 이번 이제 노래 그리고 뭐 많은 것들 준비 많이 했으니까 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뮤비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노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스트로넛 파이팅!